안녕하세요, 니콜의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도 idioms from head to toe,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용어구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idioms for teeth, 이, 이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빨에 관한 표현도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좀 간추려 봤습니다. 쓸모 있게 한번 사용해 주세요. 첫 번째, My son is a real sweet tooth. Sweet tooth. 바로 달콤한 이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Sweet tooth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요? 예, 정말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sweet tooth라고 합니다. 그래서 my son is a real sweet tooth 하면 정말 단 것을 내 아들이 좋아해 이런 말인데요. 아, 저희 아들의 진짜 sweet tooth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빨도 썩고 엄마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My son is a real sweet tooth. 단 것 좋아하는 사람 sweet tooth 기억해 두시고요. Next. I'd give my eye tooth for that. I'd give my eye teeth for that. Eye teeth를 알아야 이거를 어떤 뜻으로 해석할 건지 알겠죠. 나는 그것을 위해서 eye teeth까지 줄 거야 이런 말인데요. 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라도 하겠어 하는 말인데요. Eye teeth. teeth에도 눈이 있나요? 이게 뭔가요? ITS는 바로 윗송곳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송곳니가 우리의 이빨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윗송곳니는 ITS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 엄청 가지고 싶거나 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I'd give my ITS for that. 내 송곳니라도 줘서 그것을 하겠어. 이렇게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이런 의미로 쓰인답니다. 알아두시고요. I teeth. 처음 보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 That baby has been a lot of teething trouble. Teething trouble이니까, 예, 아이니까, 아기니까, teething trouble 하면 우리도 아기의 잇몸살이 있다고 하잖아요. 깨물고 막 그러는데 그런 잇몸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비유할 때는 초창기의 어려움, 골칫거리 이런 거를 뜻한대네요. 그래서 That baby has been a lot of teething trouble. Teething troubles. 이렇게 말합니다. Teething troubles. 그래서 어떤 어려움일 때 teething troubl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 idioms for teeth 이어집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저렇게 이빨 뽑아내온 것 모양도 있는데요. 자, 처음 표현 한번 가보실까요? My teeth are chattering. chatter, chatter, chatter. 우리 아시죠? chatter, chatter, chatter. 막, 이렇게, chatter 한다면 막, 입방망이를 두드리는 거잖아요. 입 수다 떠는 거잖아요. 근데, my teeth are chattering 하면 뭘까요? 예, 이가, 이빨이 chatter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추워서 이가? 덜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teeth are chattering. 입이 막 방정맞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추워서 떨 때 my teeth are chattering. chattering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next 표현도요. Making them talk is like pulling teeth. 이빨 뽑는 게 pulling teeth인데요. pull teeth. pulling teeth처럼 내 making them talk. 그들을 말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들을 말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이런 건데요. 이빨을 뽑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펜치로 뽑기도 하고 또 실을 넣어서 뽑기도 하잖아요. 정말 무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like pulling teeth 하면 어려운 것을 뜻해요. 그래서 making them talk is like pulling teeth 하면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들 말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건데요. like pulling teeth 생각 우리가 입 뽑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idioms for bite, chew 이에 관련돼서 씹고 bite, 무는 거. 예, 이거 표현 빼놓을 수 없어서 잠깐 두 표현을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볼게요. He's lying through his teeth. Lying through his teeth. 그의 이빨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요? He's lying through his teeth. 그러니까 그의 이빨을 어떻게?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뭐 새빨간 거짓말처럼 he's lying through his teeth. 이빨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이 되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lying이란 건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걸 똑같이 teeth 표현까지 넣어서 he's lying through his teeth.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거적인 표현 요 관용어 꼭 알아두세요.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이런 말이에요. 씹을 수 있는 것만큼만 물어. 이런 말이니까요.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는 말인데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속담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럴 때도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와지 more than 그 이상을 가지고 오는 거는 좋지 않아.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려고 노력 하고 막 욕심 부릴 때 쓰는 표현. 배보다 배꼽이 크네 할 때 두 가지 표현 다 이 표현으로 우리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요즘은 씹을 수 있는 이상을 바이트 해야 되나요? 그렇게 욕심 부려야 하나요? 예,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오늘 표현 유익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다음번에 Idioms from Heart to Toe 또 계속 이어집니다. That's all for today. Bye!